치거든요. 반을 자르고 글씨를 쓸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화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항상 나와서 글씨를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완전 같다. 붓에 직접 안 닿게 나무 부분을 해서 이렇게 물을 흘려주는 방식으로. 요즘같이 그 취업이라든가 공부에 여념이 없는 이런 때에도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정서 생활에 전념을 한다는 게 참 여유 있어 보이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. 게임 끝나고 한 번만 더. 아무래도 학기 전보다 시간이 더 많으니까 좋아하는 취미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. 저희가 2월에 하는 신인전이 한 학기 동안 하면서 가장 큰 행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행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같이 준비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어쨌든 그만큼 보람찬 것 같아요. 대충 사이즈 나오면 나머지 부위들 조금씩 나누고 1층으로 배달을 해주시는데